그리고 지난 작년 8월 16일에 작년 8월 16일에 어떤 일이 있었냐면은 그때 이재명이 검찰에 소환됐어요. 예. 그러면서 이제 개딸 총 동원령을 내립니다. 기사 하나 내가 잘라놓으세요. 맞아, 기억납니다. 이때 이재명이 이제 예. 자기 검찰에 소환되니까 개딸들 총 동원해라 그래갖고 시간 장소까지 그냥 그쵸. 인터넷에 붙드려요. 그래갖고 예. 제가 이날은 정말 개딸들이 왔겠지. 해갖고 그 시간에 네. 나가봤습니다. 네. 어땠나요? 한 그 60대 전후의 지지자들 한 100명 정도 모여요. 잠깐 모여서 와 하다가 가더라고요. 총동원령이 100명. 예. 예. 총동원된 게. 예. 실체가 없잖아요. 그러니까요. 더군다나 저희가 아는 개딸은 20대 30대 젊은 여성이라고 그, 하는데 아, 맞아요. 이 사람들 보면 전부 다 60대 전후예요. 어. 예? 뭐 이런 사람들인 거예요. 딸이라 표현하기에는 좀 그렇죠. 이상하죠. 네. 근데 이 개딸이란 말이 어떻게 생겼냐면은 예. 이게 이 개딸의 실체가 처음 드러난 게 딱 한 번 드러났어요. 처음이자 마지막으로. 한 번 드러난 게 이게 이때부터인 건데 이게 그 지난 보궐선거 때. 보궐 어디 보궐이죠? 그러니까 그 이재명 국회의원 출마했던 예. 2022년 예. 보궐선거 때 그때 이제 그 이재명이 출마를 하면서 지지하겠다고 그 20대 30대 여성들이 모인 적이 딱 한 번 있어요. 예. 근데 이게 어떻게 된 일이냐면은 그때 당시에 이제 그 윤석열 정부가 그러니까 윤석열 정부라기보다는 윤석열 후보죠. 네. 아니 당선인이죠. 네. 윤석열 당선인이 좀 이대남을 겨냥한 정책들을 많이 그렇죠. 네. 이대남이라는 게 20대 남성들을 얘기하는 네. 겁니다. 이대남을 좀 공략하는 정책들을 많이 펼쳤는데 근데 그 이유는 뭐 아시다시피 윤석열 지난 대선에서 윤석열 후보의 당선에 이대남의 역할이 아주 결정적이었습니다. 그렇죠. 예. 그러니까 이게 뭐냐면은 문재인 정부 때 그 문재인이 보면은 뭐 양성평등을 내세우면서 노골적으로 이제 그 젠더 갈등을 일으키고 네. 페미니스트 대통령 되겠습니다라 했잖아요. 그러면서 그 레디컬 페미들을 옹호하고 나섰어요. 그렇죠. 그렇죠. 예. 그리고 정책도 막 다 그렇게 쓰고 예. 그러다 보니까 이제 20대 남성들이 역차별을 당한 겁니다. 역차별을 당하다 보니까 이게 이제 문재인과 민주당에 대한 이제 어떤 비판이 이 보면은 그 20대 젊은 남성들의 커뮤니티를 예. 가보면은 엄청났었어요. 엄청나면서 이럴 바에야 이제 우리 우파 후보 윤석열 후보를 지지하자. 이렇게 나선 거예요. 예. 그러니까 그때 이제 커뮤니티 분위기가 그쪽으로 쫙 다 쓸린 거죠. 예. 그러면서 이제 윤석열 후보가 여성부, 여가부 특히 컸던 게 여가부 저 폐지하겠다. 맞아요. 한 줄짜리 공약. 라고 하니까 이제 완전히 열광을 한 거예요. 네. 열광을 해갖고 윤석열 후보를 엄청나게 지지를 한 거죠. 네. 근데 여가부가 아직 폐지되지 않고 아직 안 되죠. 예. 안 되고 있고. 그다음에 작년 같은 경우는 오히려 윤석열 정부가 여가부 예산을 늘렸어요. 6천억인가 더 늘렸어요. 야. 그러니까 그때부터 이제 이 이대남들이 윤석열 정부 한테 돌아서기 시작해요. 커뮤니티에서 이제는 지금 그 지난 대선 때 윤석열 대통령을 그렇게 환호하던 그 남초 커뮤니티를 가 보면은 윤석열 대통령 엄청 비판하고 있습니다. 얘들이 지금 뭐 어쨌든 그 여가부 왜 폐지하지 않는지 모르겠는데 네, 어쨌든 약간 말이 새나갔는데 예. 어쨌든 이렇게 윤석열 당선인이 이제 이대남을 공약을 하니까. 네. 그 이재명이 그때 이제 딱 반대로 레디컬 패미들을 옹호하고 나선 겁니다. 그래서 양성평등 어쩌고 저쩌고 하면서 예. 이제 문재인이 쓰던 식으로 그렇게 딱 그 전철을 밟았네요. 딱 그렇게 하고 나선 거예요. 예. 그러니까 이제 이 여초 커뮤니티 이 패미들이 장악한 여초 커뮤니티에서 이재명을 지지하는 바람이 확 분 거예요. 그러면서 그때 이제 그 저 인천 어디죠? 그 개항을 재보궐 선거가 치러질 때 이 네. 얘들이 나간 겁니다. 거기. 아 거기에 나요. 예, 네. 거기에 나간 거예요. 그러니까 사진 가져왔는데 한번 보여주세요. 저희 이벤트성이군요 일시적인. 예, 그 사진 한번 보여주시기 바랍니다. 예. 자료. 예. 아 저 사진이죠. 예, 그 사진이죠. 이때 이제 보면은 정말 20, 30대 여성들이 보이죠. 어, 예, 그렇네요 뒤에. 그게 이제 예. 커뮤니티에서 야 우리 이게 그
나가자 나가갖고 이재명 후보 우리 지지해 주자 막 여초 커뮤니티에서 예. 그런 게 실제로 막 그런 얘기들이 나오고 그랬어요. 저렇게 나왔는데 사실 저 인원도 얼마 안 됩니다. 저 때도 얼마나 안 됐어요. 예, 좀 지금보다 뭐 100명 모이는 것보다 많았지만 예. 그래도 뭐 어쨌든 저렇게 모였어요. 저 때는 또 선거 기간이잖아요. 예, 예. 선거 기간이고. 근데 이게 보면은 다른 정치인 팬클럽 모임이나 이런 거에 비해서는 이제 턱없이 부족했죠. 네. 숫자도 그렇고. 그렇죠. 그리고 또 이런 분위기 속에서 이제 레디컬 패미들이 그 뭐를 발굴하냐면은 그때는 이제 그 이 페미 사이트에 들어가 보면 이재명 빠는 글들이 많이 올라왔는데 예. 이재명이 2006년에 올린 글이 올라와요. 딸에게 아빠가 필요한 100가지 이유란 글이 저거예요. 저 이재명이 올린 글이에요? 예, 2006년에 올린 글. 이재명이 딸이 없지 않나요? 아들만 했지 않나요? 그러니까요. 예. 그래서 이게 이제 발굴이 된 거예요. 그러면서 이 글이 이제 여초 커뮤니티에 올라오니까 네. 이 레디컬 패미들이 나도 이재명의 딸이 되겠다 뭐 이런 글들이 막 오는 거야. 아이고, 아이고. 예. 근데 이게 참 아이러니한 게 이 예. 레디컬 패미 사이트는 여러분들 잘 우리 시청자 여러분들은 잘 안 들어가 보셨을 겁니다. 그렇죠. 예. 근데 거기 정말 들어가 보면은 정말 폐륜적인 뭐 이게 보면은 일베는 저리 가라예요. 예, 일베는 상대가 안 돼요. 예, 걔들한테 게임이 안 되더라고요. 일단 음란성부터 시작해갖고 예. 그 남성들의 그 성기 모 그 사진이라든가 예. 이런 거 올리고 조롱하고 그리고 거기다가 폐륜적이에요. 예. 자기 아버지를 한남이라 그러면서 그쵸. 찢어 죽이고 싶다. 네. 뭐 이런 글들이 올라오면은 추천 수가 막 몇백 개 몇천 개씩 찍히는. 정말 약간 좀 이 정상적인 애들이 아닙니다. 아니, 실제로 정상이 아닌 게 그 네. 똑같은 글을 올린 사람들이 자기 신세 한탄할 때 뭐 정신과 약 먹고 있다, 뭐 우울증이다, 예. 뭐 이런 얘기 또 같이 해요. 실제로도 정상이 예. 아니더라고요. 그러니까 자기 아버지까지 한남이라 그러면서 그렇게 그 욕을 하고 네. 뭐 심지어는 죽이겠다고 하는 얘들이 예. 이재명을 아빠로 부르겠다고 나서 다음 그림 보여주세요. 뭐 그 다음 그림도 좀 보여주세요. 그러니까 뭐 아버지라고 부를까요? 아빠라고 부를까요? 그러니까 아빠라고 부르는 게 좋지 뭐 이런. 아이고. 예. 이제 참 그러니까 뭐라 그래야 돼? 이게 뭐 초록은 동색이라 그래야 되나? 그 레디컬 패미들이 아까 제가 폐륜적이라고 말씀을 드렸죠. 그런데 예. 뭐 이재명도 보면은 형수한테 욕하고 이러는 거 그러니까요. 그렇지 않습니까? 예. 그게 맞아서 뭐 아빠와 딸이 됐는지 모르지만 저랬다 이제 아 그러면서 이제 이 그 네. 당시에 이 레디컬 패미들이 자기들이 개딸이라고 이제 표방하고 나선 거예요. 이 개딸이라는 용어가 처음 나온 거는 이제 그 TVN에서 방영한 드라마죠. 응답하라 네. 1997이라고 있어요. 예. 응칠이라 그러죠. 응칠이라죠. 그래서 이 드라마에서 이제 그 성동일 딸이 예. 성격이 장난이 아니에요. 어. 이 응답하라 시리즈 저도 다 재밌게 봤는데 예. 그 응답하라 시리즈의 이제 그 모든 시리즈의 이제 공통점이 뭐냐면 예. 이 딸들이 정말 성질이 장난이 아니에요. 말가닥이에요. 예, 네, 그럼 뭐 보통이 아니죠. 예. 그러니까 성동일이 딸이 하도 그러니까 이제 즉 성격이 개 같은 딸이라 그래갖고 이제 개딸이 자기 딸을 개딸이라고 부릅니다. 그런데 예. 여기서 이제 개딸이란 말이 나온 거예요. 아, 그 네이밍을 누가 한 건데요? 이 성동일이 한 거죠. 아, 아니요 여기 이재명의 개딸. 아 그거는 이제 이재명 그 지지 그 레이컬 패미들이 자기들이 예, 자기들이 붙인 거예요? 자기들한테 붙인 거예요. 아니, 이재명한테 아빠라 부르는 사람들이 자기를 개딸이라 했다는 얘기. 근데 이게 보면은 뭐가 있냐면은 그 응답하라 시리즈를 보면은 예. 이 성동일이 딸들이 그렇게 아주 성격이 지랄받는데도 딸 바보예요. 아, 예. 그러니까 그렇게 겹친다. 딱 좀 막 그러면서도 따뜻한 좀 그런 예. 분위기 예. 이런 게 있는 드라마거든요. 그래서 예. 더 재밌죠. 예. 그러니까 이제 자기들을 개딸이라고 지칭해요. 근데 이거에 대해서 이제 어감이 좋지 않다는 비판이니까 예. 나중에 이게 개혁의 딸의 줄임말이다 이런 식으로 아, 이제 그건 나중에 붙인 말이에요. 나중에 붙인 말이고 아. 실제로 이게 개딸이란 말의 문제. 그 유래예요. 그 개 같은 딸이라니. 근데 이제 이 문제가 뭐냐면은 예. 이재명에 대한 이 레디컬 패미들의 지지는 그때 잠깐 반짝하고 끝났다는 거예요. 왜냐면은 그 이후에 이제 이재명의 이재명이 형수한테 한 욕설이라든가 예. 그리고
여친을 살해한 그 조카를 변호한 일. 그렇죠, 그렇죠. 그런 폐륜적인 일들이 막 밝혀지면서 네. 이 공개되고 이러면서 이 페미 사이트에서 그리고 또 민주당의 성범죄도 계속 나오지 그러니까요. 않습니까? 그러니까 이 페미 사이트에서 이제 이재명을 지지한다는 말이 쑥 들어가요. 예. 시큰둥해. 지금 들어가 보면은 예. 이재명 뭐 지지하는 이런 글들은 찾아보기가 힘들어요. 네, 그런 것 같네요. 예, 그러니까 얘들은 잠깐 반짝해서 그때 그 개항을 선거 때 얼굴 한번 비치고 만 거예요. 예. 그러고 만 거예요. 그렇죠. 그 선거 때 잠깐 하는 그게 정상이죠. 예, 예. 원래 그렇죠. 팬덤이라는 게. 그리고 그러니까 얘들은 이제 없어요. 네. 없는데도 이제 그 개딸이라는 용어만 남은 거죠. 그리고 이제 또 이게 더 결정적으로 개딸의 실체를 좀 개들이 아니라는 게 리클 페미가 아니라는 게 결정적으로 알 수 있는 게 그 이재명 팬클럽 들어가 보면 알 수 있어요. 이게 이 네이버 카페 아닙니까? 예. 재명이네 마을이. 근데 이 네이버 카페는 연령별로 활동 현황을 그래프로 보여줘요. 아, 그렇죠. 예. 예. 그건 들어서 볼 수가 있어요. 네. 만약에 개딸들 아까 그 레디컬 패미들이 만약에 이재명의 주 지지층이라면은 네. 20대에서 30대 여성들이 그쵸? 주류를 이뤄야 되지 않습니까? 예. 근데 제가 그래프 한번 가져왔는데 보여주세요. 이게 이제 그 재명인의 예. 마을에서 활동하는 사람들의 연령. 그냥 민주당 지지층 그 그래프랑 똑같은데요? 예, 40대에서 50대. 예. 그 한 60대까지. 저 빨간색이 남자예요, 예. 여자예요? 4, 5, 60대. 이 빨간색이 여자죠. 빨간색 여자예요. 예, 예. 4, 5, 60대가 주류를 이룹니다. 예. 20대, 30대는 거의 없죠. 거의 없는데요? 예, 없죠. 예. 40대에서 60대가 주류를 이루는 거예요. 예. 그렇죠. 그러니까 이거 이 그래프만 봐도 지난 2022년 개항을 보궐선거 때 그 얼굴을 뒤밀었던 예. 레디컬 패미들 20대, 30대 여성들이 지금 개딸들이 아니라는 거는 확실한 거예요. 그렇네요. 예, 예, 그렇죠. 그런 거예요. 그런데 이 4, 50대, 60대, 40대에서 60대까지의 이 중년 회원들이 스스로 이제 20, 30대 패미를 가장하고 개딸이라는 칭호를 그러네요. 쓰면서 지금 활동하고 있다는 겁니다. 예. 이거 이상하지 않아요, 이것도. 예. 그러니까 이것도 정말 이상한 거예요. 통상 보면은 어떤 지지 몸이 결성되면은 예. 이름을 선택할 때는 자기들 정체성에 맞는 예. 이름을 내세워요. 그러니까요. 근데 얘들은 자기들 정체성하고는 전혀 맞지 않은 예. 전혀 동떨어진 개딸이라는 이름을 내세운다니. 이거는 무슨 얘기냐면 자기들의 정체를 숨기고 싶어. 숨기는 거죠. 예. 예. 예, 맞네요. 숨기고 싶어 한다는 거예요. 예. 오프라인에 나타나지도 않고 위장신 분이. 예. 어, 그러네요. 정체도 드러내지 않고 하지만 정말 군대처럼 일사불란하게 조직적으로 움직이는 거예요. 아 근데 법원 같은 데도 등장을 못 한다면은 이 사람들은 실제로 진짜 온라인에서밖에 오프라인은 등장할 수 없는 사람들일 수 있지 않을까요? 그렇죠. 않을까요? 온라인에서 예. 활동하고 전화 테러하고 그다음에 예. 민주당 선거할 때 투표하고 예. 이런 거는 모습을 드러내지 않는 활동은 하는데 맞아요. 그리고 이제 그 테러가 하고 이재명 문자 전... 테러 같은 거 장난 아니라던데 예. 그럴 땐 또 나온단 말이죠. 그런데 실제로 자기들 얼굴을 드러내고 활동하는 데에는 전혀 얼굴을 비치지 않는 애들이라는 얘기죠. 그런데 이재명은 이런 정체불명의 애들을 등에 업고 예. 지금 190석의 민주당을 장악하고 있습니다. 와. 이게 사실 지난 2022년 보궐선거 때도 개항을 해 그 이재명이 출마한다고 할 때 민주당 내에서 반대가 많았어요. 네. 이게 명분이 없다고. 뭐 대선 떨어진 사람이 네. 대선 떨어진 지 얼마 됐다고 국회의원 선거 나오냐고 반대가 많았는데 없고. 이 반대를 완전히 실력으로 무참하게 짓밟아갖고 이재명 출마를 기정사실화시킨 게 개딸들입니다. 정치적 테러를 가한 맞아요. 그때 그거 예. 반대했던 의원들 막 문자 테러, 테러 전화 예. 테러 엄청나게 전화 했죠. 그래갖고 이재명 의원실 마비시키고 그랬죠. 그리고 또 지난 2022년 전당대회에서 민주당 전당대회에서 이제 이재명이 당대표로 처음 나왔을 때 예. 이번엔 두 번째 된 거지만 예. 처음 나왔을 때도 당내에서 반대가 많았어요. 이거 방탄용이라는 비판을 받을 수 있다. 그러니까 예. 이재명 나오면 안 된다. 예. 타당한 비판이죠. 그런데 예. 그때도 개딸들이 아주 조직적으로 테러 행위 전화 테러나 문자 테러 막 이런 걸 통해 갖고 관철을 시켜서 이재명이 당대표가 될 수 있었다는 거죠. 그런 거예요. 그리고 그 이후에도 당대표를 하는 과정에서 조금이라도 이재명의 정책에 반대하거나 반기를 드는 사람이 있으면은 수박으로 낙인 찍어. 아 맞네요. 수박 얘기 오랜만에. 예. 완전히 정치적 생명을 다 끊어버렸죠. 그렇네요. 예.